뒤에 계신 두 분은 흡연자들이시군요. 그러니까는 이게 1층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엘리베이터가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자, 뭐 우리가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이제 얘네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요 가능 총소득이라고 있죠. 예,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조금 아까 했던 이거예요.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 수익이 있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가능 총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공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건물도 공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 점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뭐를 빼주냐면 공실률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라는 거는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은 얘가 실질적인 총수입이라는 거죠. 공실을 반영한. 근데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발생하냐면 경비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서 경비를 공제한 게 바로 뭐? 그게 순영업소득이라는 거야. 순영업소득.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부동산에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때 일부는 내 돈으로 들어갔지만 일부는 차입을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빌리면 뭐 해야 돼요? 갚아야겠죠. 예, 그 원금과 이자에 대한 게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원금과 이자에 대한 게. 그래서 요거를 공제하고 남는 게 세전이고,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면은 세금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소득세 재고 남은 것이 세후 현금 수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요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그게 기억에 오래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가유순 전후 해가지고 순서 정도라도 요렇게 잡아놓고 계시면 된다 이거예요. 나중에 오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세부적인 거를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293페이지에 가면 이제 그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파악하면 투자 분석 기법이 할인 기법이 있고 뭐가 있다. 비할인 기법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렇게만 보세요. 할인 기법에 들어가는 게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수지 분석법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면 자, 요것만 거기다가 거기 293페이지 있죠? 293페이지에 보면은 개설이라고 나와 있죠. 맨첫 번째가 개설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한 여덟 번째 줄에 투자 분석 기법에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해놨죠. 예, 그래서 그 고려하는 방법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있는데 이 안에 종류가 수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뭐가 있냐면요, 현가 회수 기간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수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현가 회수 기간법 있죠. 글자를 따면은 순수 내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얘네가 할인 기법인 거예요. 여기에서는 요네 가지에 대한 것만 제목이라도 구별해 주시면 돼요. 요거만 갖고도 출제해요. 조금만 알아도 간단하게 문제를 낼 때는 자, 여러분들이 그 310페이지 가 보세요. 310페이지 가 보시면 문제 1번이 있죠. 310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거기 보면 부동산 투자의 타당성 판단 기준 중에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걸 물어봤죠. 그러면은 우리가 2, 3, 4, 5 있죠. 예, 네, 걔네가 이거잖아요. 순수 내현. 그죠?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왜 가끔 이런 회 같은 거 드시나요? 회? 근데 회를 우리가 여름이란 계절에는 회를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를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회가 들어간 애들은 비할인 기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회가 들어가면. 그래서 1번에 회계적 수익률법이라고 해놨죠. 예. 네. 왜냐면 여기 이제 비할인 기업에서 그걸 많이 줘요. 그래서 회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자, 옆에 그 3번 지문이 있죠.
3번. 아, 3번 문제. 3번 문제 가면 투자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틀린 거 물어봤을 때 5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수익성 지수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놨죠. 311페이지 문제 3번에. 그렇죠? 그럼 걔가 답이잖아요. 간단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4번 문제 가시면 4번 문제. 자, 2번 지문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놨죠. 그 맞는 표현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1번에 갔더니 할인 현금 수집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했던 요 네 가지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인 거예요. 저거 아닌 애들이 들어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에 대한 네 가지 정도는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요거를 그 시험상에서 그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왜 제가 이게 지문에 나올 때 그걸 강조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섯 개 지문이 나오잖아요.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빨리빨리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회차를 달리 하더라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나중에 여기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그런 지문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하나씩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할인기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00페이지 가보시면요. 300페이지. 자, 300페이지 가보게 되면 어림셈법이라고 돼 있죠. 걔도 별표해야 돼요. 어림셈법. 네,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어림셈법은 이 기법이에요. 비할인 기법. 어림셈법은. 그러면 어림셈법에 대한 개요를 보시게 되면 얘는 여러 종류에 대한 현금 흐름을 승수 또는 수익률로 표시해서 그 크기에 의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러 종류의 뭐가 있어요? 현금이 있죠. 그럼 현금 흐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유순전후 이런 거 있다고 그랬죠. 조금 아까 저기 가유순전후. 제가 현금 흐름이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네를 뭐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승수하고 뭐로? 수익률로. 그래서 이 어림셈법의 방법을 보시게 되면 그 개설 밑에 가면은 양가로 이번에 승수법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면 맨 상단에 양가로 3번의 수익률법이라고 있죠. 그래서 방법이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종류를 보면 승수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다? 예, 수익률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 승수의 의미를 아시면 되는데 자, 이 승수라는 것은요. 뭐를 의미하냐면 회수 기간을 얘기해요. 뭐를 얘기한다? 회수 기간.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총소득 승수라고 있고 순소득 승수라고 있죠. 교재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총소득 승수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총소득이고요.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투자액이라고 해 놨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총소득 승수는요.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요 총소득이 있죠. 예, 이걸 가지고 요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가 몇 년 걸리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벌어들이는 총소득이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총투자액이 10억이에요. 그럼 1분의 10이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10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얘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10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2억이에요. 2억이고 얘가 10억이면 얼마 나오겠어요? 5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몇 년? 5년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승수가 클 때 회수 기간이 짧겠어요? 작을 때 회수 기간이 짧겠어요? 작을 때. 그래서 여기 승수는 작을수록.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수식에서 이 값이 작아지려고 그러면 뭐가 커져야 돼요? 분모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이 승수 앞에 있는 총소득이 있죠? 예? 이게 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총소득을 가지고 무슨 투자액을?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 그러면 거기 밑에 가시면 순소득 승수라고 있죠. 그러면 얘는 자 식을 완성을 할 때 여기 있는 요 승수 앞에 있는 순소득이 있죠. 얘가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순소득 들어갈 거고 그럼 여기는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은 이 식을 외우지 않고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외우지 않고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이 현금 흐름을 구해서 이거를 승수하고 뭐로 표시해서요? 수익률로 표시해서 그 크기만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수는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승수가 작을수록 뭐가 짧아져요? 그죠? 회수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주면 틀리겠죠. 그죠? 그럼 얘가 승수법이란 얘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률법이라고 있을 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익률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승수하고 수익률은 서로 역수예요. 뭐가 된다? 역수예요. 역수.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이 301페이지 가시면 수익률법에 동그라미 1번 있고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에 가면 종합자본 환원율, 종합환원율이라고 해놨죠. 그렇죠? 그러면 종합환원율이라는 애를 보게 되면 얘는 여기가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얘가 뭐예요? 거기 교재 보시면은 순영업소득이라고 해놨죠.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순소득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커야 되니까 얘는 요 현금 흐름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분자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순소득 승수하고 뭐하고 비교하면 종합환원율하고 비교하면은 분모하고 분자가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역수라는 거예요. 뭐가 된다? 역수. 이거 계산하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중에 요령을 알려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순소득이 1억이에요. 그죠? 얘가 얼마냐면 10억이에요. 그럼 1분의 10 하면 얘가 10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얘가 10억이죠? 얘가 1억이죠? 그럼 몇 프로 나와요? 10% 나오죠? 한쪽이 10이면 얘도 10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를 10으로 줬는데 얘를 8로 주면 틀리겠죠? 계산 논리는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대입해서 가면 되고 복잡한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간단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 분수식이 있다고 해갖고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요령을 알려드려요. 실전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실전에서 얘는 10으로 줬는데 얘를 8%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걔를 찍었을 거 아니에요. 8%가 답일 테니까.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뭐가 돼야 돼요? 1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된다고 여기 딱 보니까 무슨 분수식이 쭉 깔려 있고 뭐 계산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담은 안 느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응? 괜히 이것도 보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봐도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이거 계산이 있는 줄 알았으면 이거 안 들어왔을 거야. 뭐 이런 것 있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계산을 못 푼다고 뭐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응? 그래서 그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것까지는 뭐 지금 요 정도만 일단 해주셔도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어요? 승수하고 뭐하고 수익률하고 그러니까 승수가 뭐 얘기한다는 거예요? 승수가 자본 회수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회수기간.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그래서
승수는 작을수록 좋다는 거야. 작을수록 승수는 뭐 할수록 좋다? 작을수록 작을수록. 가만히 있어. 앞에 우리 저기 누구였죠? 손천녀라고 그랬지? 네. 손천녀 이거 지금 어려운가? 응? 어려워? 어,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그 사회적인 경험이나 뭐 이런 게 없으면 갑자기 용어가 낯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승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 승수가. 승수가.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처녀가 투자했어. 돈을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내 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들어간 돈을 내가 다시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수익을 내서. 근데 그 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좋을 거 아니야. 짧을수록. 짧을수록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수익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수익이 1억일 때 내가 들어간 돈이 10억이에요. 그럼 1분의 10이면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몇 년? 10년인데 수익이 2억이면은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승수값이 작을수록 회수 기간은 어떻게 돼요?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클수록 좋은 거라고요. 수익률은.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역수라는 거예요. 역수. 네?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것부터 간단하게. 그러면 그 305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305페이지 가면 거기 예제 하나 있죠. 예, 거기 보면 1번 지문에 뭐라고 해놨냐면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는 뭐라고 그래요? 얘나 역수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서로 무슨 관계? 역수. 예,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그리고 이제 그 여기는 지금 뭐 그건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어디 또 가보시면 되냐면요. 여기 어림셈법의 논리고 303페이지 가보시면 비율 분석법이라고 있어요. 뭐가 있다? 비율. 걔도 별표해야 되는 거예요. 비율 분석법에서 때는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대부 비율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있어요. 대부 비율은 아시나요?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은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 대부 비율이 50%예요. 몇 프로? 50%. 50%라는 얘기는 부동산의 가치가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가정할 때 융자금의 크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5천만 원이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예. 그런데 대부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죠? 만약에 얘가 60%가 됐어요. 60%란 얘기는 1억짜리 부동산인데 융자금의 크기가 6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대부 비율은 얘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무슨 비율?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즉 지분에 대한 뭐 부채의 크기를 얘기를 해요. 지분에 대한 뭐 부채 크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얘도 당연히 뒤에 곱하기 100이 있어요. 백분율이니까. 지금 대부 비율이 몇 프로냐면 50%예요. 그럼 부채 비율이 몇 프로겠어요? 에?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 자산이 100이에요. 100. 100일 때 빌린 게 지금 몇 프로라는 거예요? 50%. 그러면 빌린 게 50이면 내 게 5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50분에 50 하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그럼 100%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만약에 얘가 60%가 되면 어떻게 돼요? 60%가 되면 부채 비율이 몇 프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전체가 100이잖아요. 빌린 게 얼마라는 거예요? 60. 그럼 나머지 40이 내 거란 얘기잖아요. 그럼 40분에 60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5. 곱하기 100 하면 그럼 150%죠.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 비율이 커지면 무슨 비율도 커지는 거예요? 부채 비율도 커지는 거예요. 부채 비율도.
그러니까 요 부채 비율을 측정할 때는 전체가 100인 거예요. 전체가 100인데 빌린 거를 공제해 주면 나머지가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는 계산의 의미까지는 잘 이해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대부 비율이 커지면 무슨 비율도 커지는 거예요? 부채 비율도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런 정도. 우리 손천여는 뭐 다 생소하겠네. 어? 처음에 한 주 수업 듣고 집에 가서 고민 많이 했겠네. 이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근데 저녁반에 오는 저기 신천여하고 동네 친구라며. 그 동네에서 다 알 거 아니야. 둘이 이거 공부하러 나갔다고. 그지? 그러면 되면 다 같이 되든가 안 되면 둘 다 안 되든가 그러지. 하나 되고 하나 떨어지고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서 애로사항 많어. 어? 나중에 저기 어디선가 중매 들어올 때 그 차이가 있다고. 암흑개천여는 지난번에 중개사에서 합격을 했고 암흑개천여는 떨어졌대. 이것도 큰 거라고 그거.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들어왔으니까 합격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거. 어? 본인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그죠? 집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뭐하러 다니는지 지금 알고 있다고요. 그럼 나중에 그 결과를 예의주시한다고요. 그죠?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엄마는 아무래도 떨어졌나 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그죠? 걔가 저기 친구한테 한마디만 하면은 동네 쫙 퍼지는 거예요. 학교까지 그냥. 그럼 다니기 힘든 거예요 그거. 어? 저 김청아도 마찬가지고. 어? 나중에 거기 똑같이 뭐 중매 들어올 때 걸림돌이 안 될 것 같아. 어? 암흑개 집안에 김암흑개 가서 시험 봤는데 떨어졌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아, 떨어진 사람끼리 엮어줘야 된다고요? 그럼 서로 그 아픔을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그러면 2세가 태어났을 때 걔가 성적이 안 좋으면 서로 탓할 거 아니에요. 누굴 닮았냐고 밥맛이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게 강의하다 보면 아, 이게요. 저기 그 부부가 나와서 수업 듣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부자지간에 또는 모자지간에 모녀지간에 이렇게 나와서 수업 듣는 경우도 있고 남매가 나와서 수업 듣는 경우도 있고 자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형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맨날 경고를 해요. 둘 중에 되면 같이 되든가 안 되면 같이 안 되지. 하나 되고 하나 떨어지면 후유증이 커요 그거. 근데 통상 이런 경우는 있어요. 먼저 부인이 나와서 공부했어요. 근데 동체 합격했어요 한 번에. 그리고 1년 있다가 남편이 나와요. 그럼 남편은 죽기 살기로 해요. 그게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도 동체 합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피곤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용 하나씩.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돈을 빌려 쓴 크기를 우리가 100분율로 따졌다 그러고 여기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부채 감당률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 이거는 별표해야 돼요 이 안에서도. 부채 감당률 있죠. 아, 부채 감당률은요 융자 상환 능력이에요. 돈을 빌렸으면은 갚아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보고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셨죠. 이거 한 거 기억하나요? 네. 여기 순위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으로 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의 공식이 이거예요. 이거랑 똑같죠? 에? 공식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면 가유순 전후를 기억하면은 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벌어들이는 요 순영업소득이 있죠. 이걸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채 서비스액 있죠? 갚아야 될 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근데 순영업소득이 120만 원이래요. 그러면 100분의 120 하면은 1.2 나오죠. 네.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의 1.2배란 얘기죠. 그러면 이걸로 이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갚을 수 있죠. 근데 얘가 100만 원인데 얘가 80만 원이래요. 그
그러면 100분의 80만 원이니까 0.8 나오겠죠. 그럼 1보다 작죠. 그럼 이걸로 이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겠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 걸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수익 가지고 여기서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특히 이 부채 감당률은요, 상업용 부동산이 있죠. 상가나 이런 데 대출할 때 은행에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 보시면 부채 감당률 있죠. 회차가 쭉 따라붙잖아요, 그죠? 대부일도 마찬가지고. 그 기존 용어에 대한 것만 조금 이해하시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04페이지 가셔서 뒷페이지 가시게 되면 위에서 두 번째 줄이 있죠. 304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이 있죠. 동그라미 3번 있죠. 만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게 된다면 이는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출자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게 될 거를 요구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옆 페이지에 가면은 예제 하나 있죠. 예제. 예제 보면은 재무빌과 승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2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어떻게 돼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커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지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채 감당률의 의미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부채 감당률이 뭘 의미한다고요? 융자 상환 능력. 융자 상환 능력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아, 큰 게 좋은 거죠. 그게 1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개인 간에 거래하더라도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막 빌려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재산도 많고 그런데 갑자기 당장 현금이 조금 안 들어가지고 한 뭐 돈 한 1천만 빌려줘 그러면 빌려줄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임대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한 달 뭐 월 수입이 한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그죠? 1, 2천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이걸 갚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의 부채 감당 능력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확인하는 게 부채 감당률이라고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최소한 1.2 이상이 될 걸 요구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응, 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은 그죠?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채무 불이행률을 다른 말로 손익분기점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것은요,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경비고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갚아나갈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융자 받았을 때.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총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총소득에서 경비하고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되죠. 근데 얘는 1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뭐요? 총비용의 관계를 보면 수익 대비 비용이 작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유효 총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여기 있는 영업경비가 30만 원이고요. 부채 서비스액이 50만 원이에요. 그럼 100분의 80이니까 0.8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수익 대비 한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영업경비가 130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150이잖아요. 그럼 1.5가 되겠죠. 그러면 비용이 수익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용어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부채 감당률이니까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거 수치로 나타낸 거고, 이건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의 정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작은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아야 되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큰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정도까지만. 그죠? 그래서 이게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게 처음에 갈 때 조금 조금씩 이게 생략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들어가면 용어는 기억이 안 되는데 헷갈린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돌아주셔야 나중에 왔을 때 다시 얘기할 때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다시 설명을 해야 돼, 어차피. 이거를. 그래서 이거 시험에 다 인용을 해요. 인용을 출제를 할 때.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계산 문제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상에서 반영을 잘 하겠어 안 하겠어 잘 해줘요. 이거. 특히 부채 감당률은 인용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건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 중간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31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16페이지 가면 11번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재무 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그죠? 근데 거기도 3번 지문에 보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돼 있죠.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응. 그러면 1번 지문에 가면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라고 해놨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승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 승수가 회수기간. 회수기간인데 자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 유, 순, 전후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제일 큰 게 뭐냐면 가능 총소득인 거예요. 무슨 소득? 가능 총소득.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저기 보면은 연간 나오는 게 1억 2천이라고 했었죠. 네, 그게 가능 총소득이에요. 얼마가? 1억 2천이. 근데 뭐가 발생하냐면 공실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공실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 발생했다 그러면 1억 2천에 10%면 1,200이잖아요. 그러면은 유효 총소득이 얼마 나오냐면 1억 800 나오겠죠. 1억 2천에서 1,200 빼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 빼야 돼요? 경비 빼야겠죠. 경비가 예를 들어서 800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요거 공제하고 남는 게 뭐예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얼마라는 거예요? 1억이라는 얘기죠. 얼마? 1억.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간 돈은 얼마 들어갔어요? 10억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서 나온 게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그럼 요거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약 한 8.3 나와요. 그럼 1억 2천 가지고 10억 회수할 때까지가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에? 8년 3개월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순영업소득이니까 이게 1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거 나누면 얼마 나와요? 10 나오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으로 이거 회수할 때까지가 몇 년 걸려요? 10년 걸리다는 얘기는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총소득이 있고 순영업소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수익은 어느 게 크겠어요? 얘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이 클수록 자본의 수익은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지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총소득 승수 있죠. 예, 이거하고 순소득 승수를 비교하면 항상 얘가 작은 거예요. 총소득 승수가 뭐가 크니까? 수익이 크니까. 수익이 크면 들어간 돈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짧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현재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모르겠지. 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서 벌어들이는 요게 이 부동산에서 벌어 있는 최대 수익이야. 최대 수익. 근데 나는 여기다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어. 그러면 1억 2천 가지고 10억을 회수할 때까지가 몇 년 걸리냐는 거야. 그 계산해 봤더니 몇 년 나오냐면 8년 3개월 나오는 거야. 이게 얼마가 되니까? 1억 2천이니까. 근데 이 수익이 다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공실도 반영해야 되고 경비도 빼줘야 돼. 그러면 얘보다 수익이 어떻게 돼?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이 돈 가지고 들어간 돈 회수할 때까지가 얘보다는 기간이 더 걸릴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소득 승수가 있고 순소득 승수가 있으면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크다는 얘기예요. 순소득 승수가. 순소득 승수가 크다는 얘기는 자본의 수익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라고. 그게 1번 지문이 그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뭐보다 크겠어요?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 위에 문제 10번 있죠. 10번에 가면 투자 의사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근데 4번 지문에 갔더니 어림셈법 중에서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 회수기간이 짧다라고 해놨죠. 승수가 커지면 회수기간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틀린 거잖아요. 그럼 걔가 답이잖아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승수의 의미를 알면 되는 거예요. 승수가 뭐 의미한다? 자본 회수기간. 회수기간. 그러면 회수기간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그러니까 승수는 그래서 작아야 된다고. 승수가.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만 하시면은 나오면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다고요. 딱 보면 답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심지어 문제는 간단하게 줘. 아까 우리가 부채 서비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융자를 받았을 때 갚아나가는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금하고 뭐 이자. 그거의 합계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랬죠. 그 여러분들이 320페이지 가보시면 320페이지 가시면은 17번 문제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죠. 그죠? 근데 거기 그 보게 되면 2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을 말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걔가 틀린 거예요. 원금하고 뭐를 합한 거예요? 이자를 합한 원리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용어를 이해하면.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정리해 보신 거예요. 조금만 만약에 거기 지문해 보시면 그 5번 지문에 이런 게 돼 있죠. 대출 기간이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 채권의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고 돼 있죠.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잖아요. 그게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부채 감당률일 때 있죠. 얘가 부채 서비스액이 100만 원이고 얘가 120이면 1.2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순영업소득이 150만 원이면 1.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면 클수록 융자 상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해 줄 때 만약에 좀 더 안전한 걸 원한다 그러면 뭐를 높여서 대처하겠어요? 부채 감당률을 높이겠죠. 1.2보다는 1.5, 1.5보다는 1.8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그만큼 줄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놓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냥 들은 걸로 해서 땡 하면 안 되고. 에? 그래야지만 용어가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다음에 돌아올 때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올 때 또 설명해줘야 안 해줘요? 또 해준다고요. 예, 또 해주면 들으면 이제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 또 잊어먹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3월달이 오면 한번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수십 번을 반복을 해줘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건 달라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승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은 클수록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게 납득이 되면 편해지시는 거예요. 그게 납득이. 그러니까 지금 용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초기에 입문 과정에서 들어갈 때 선생님이 무리하게 이거를 천천히 설명해 준다고 그게 다 이해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돌아야 돼요. 회독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 때 본인들이 복습을 한 번이라도 더 해주면 유리한 거예요. 한 번 더 해주면. 그래서 예, 거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투자론에 대한 건 마무리했고요. 323페이지 가시면 금융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 통째로 마찬가지.